이번 시간은요, 끝이 안 보이는 취업 고민에 힘들어하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출구 없는 고민 대책 교환 프로젝트 출구 대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보개기의 김수림 선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잡정부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구치님, 이 취업 보개기 카페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기업 알아보고 할 때 그 한참 이용했던 카페인데 하루 방문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취업 준비생들이 고민이 뭐 엄청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이 개인의 어떤 진로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네네. 취업 정보라든지 어떤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 또 다양한 그 취업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을 위한 확실한 고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윤정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주시죠. 네, 158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네네. 네, 출구 없는 고민 대책 교환 프로젝트 출구 대기 시간에서는요, 다음 취업 보기 카페 창을 열어놓고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카페에 들어오셔서 왼쪽 하단 메뉴에 이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 궁금한 점과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그에 맞는 해결 방안과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취업 고민 사연 이남규 아나운서가 읽어주시죠. 네, 오늘의 출고대기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자격증이 전혀 없는데 취직이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자격증이 전혀 없어서 일반 기업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턴마저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취업이 급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자격증이라도 따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격증을 제외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아니면 아예 차라리 그 공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제목의 내용의 사연입니다. 네. 자격증이 전혀 없어서 고민을 하는 그 친구인데 취업 준비하는데 자격증도 뭐 하나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스펙 뭐 8종, 9종, 10종 네. 이런 말도 하던데요. 뭐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네. 요즘 유행한 말은 스펙 9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봤더니 정말 많습니다. 학벌, 학점, 토익은 기본이고요. 예. 여기 어학연수와 각종 자격증, 공모전 입상에 인턴 경력, 봉사활동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학벌, 학점, 토익 이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아니라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 정말 같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해야 되는군요. 네. 예, 그런데 요즘은 예. 이 불필요한 스펙을 배제하자는 주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코치님, 이 많은 스펙 꼭 필요한가요? 네, 스펙도 직무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취준생들의 스펙 준비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네. 만나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학생들부터 정말 이렇게 4학년 졸업 준비생이 되었는데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겠죠. 예,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몇 년 사이 스펙을 보지 않겠다는 탈스펙 채용이 늘긴 했지만 정작 현실에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탈스펙 채용이 참 말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실제로 이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학생들, 구직자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기존에 강조되던 스펙 쌓기는 그대로 쌓고 네. 오히려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적합성에 따른 어떤 탈스펙에 필요한 그런 또 스펙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짐만 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정작 이런 스펙이 기업의 직무 역량과는 크게 상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스펙과 직무 역량과는 비례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게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 것,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재 지금 취업 시장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취업 보기에도 스펙에 대한 그런 스펙을 올려놓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네. 학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스펙을 올려놓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무와 기업에 이 정도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도 카페를 이용해봐서 알지만 스펙 평가란이라는 곳인데 제가 네.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입을 벌리고 부럽다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만 쌓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올해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탈스펙 얘기해도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스펙 열풍이 있는데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기업이 부추겼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청년들이 묻지마식 스펙 쌓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업이 공채 과정을 조금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용 기준을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든다면 국가고시처럼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몇 점 이상이면 기준이 된다든지 그리고 특정 직무에 있어서 해와 능력은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해본다
해놓는다면 학생들이 거기에 맞는 필요한 스펙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오늘 고민 상담자는 이 스펙 중에 자격증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예. 했는데 스펙 중에서도 이 자격증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설문조사를 네.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네. 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이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직무 역량 중심 채용 시스템 연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 이 결과에 따르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악의 스펙은 어학연수와 동아리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 일반 기업 400여 곳과 공기업 40여 개사의 인사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이 공기업과 대기업 모두 최고의 스펙으로 자격증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직무 관련 교육과 직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코치님, 이것만 봐도 자격증이 스펙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력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자격증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격증 역시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가장 많이 자격증을 갖춘 취준생들을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선 그 고민 사연자의 그 사연을 바탕으로 자격증 없이 공기업 취업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자격증이 없어서 지금 이제 취업을 고민하고 있고 공기업이나 공무원도 준비한다고 이렇게 고민을 올려놓으셨는데요. 네. 이 구직자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공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취업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전문 취업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직무에 적합한 적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직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을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취업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건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자격증으로 고민하는 구직자에게 기술과 기능 습득을 위한 무료 직업 훈련 교육인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중장기 훈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 교육비는 전액 지원되고 있고요. 훈련 수당이 월 30만 원 정도 때 지원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인 15세 이상의 구직 신청자 중 직업 훈련이 필요한 경우 참여가 가능한데요. 본인이 취업 희망 분야와 분야 과정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훈련 상담을 받고 또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에 대한 계좌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준비 때문에 정말 뭐 수많은 비용을 내고 참 그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참 꿀 같은 제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치님, 그리고 확실한 직무 교육을 위한 과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대학과 그리고 우수 민간 훈련 기관에서 취업을 연계시키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인문계열 학생의 특화 과정도 있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취업이 어렵다는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거 참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대학 졸업 예정자 및 대학 졸업자가 참여 가능하고요. 예. 인문계 단기 인문계 특화 단기 과정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문의는 산업인력공단 사업주 훈련 지원팀과 청년취업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상담자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인턴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준비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 지원 정책 프로그램에 보면은 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기업 인턴은 공채 못지않은 경쟁률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예, 예.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벤처기업과 같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맞춘 어떤 중소기업을 얼마든지 찾아보시고 취업의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네. 직무 경험도 쌓고 정규직으로 또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연구 개발직으로 있다가 현재는 네. 대기업으로 이동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직무 경험 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코치님, 아까 말씀하신 청년 인턴제면은 임시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청년 취업 인턴제에 참가하고 학생의 경우에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율이 90%로 대다수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턴할 때 그 정규직으로 바뀌는 전환율이 높지
기업 따라 다르겠지만 높지 않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꽤 높네요. 이거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어떤 청년 구직자의 어떤 채용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으로 기업에도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정규직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취업지원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년 이상 근무 시 구직자도 최대 30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기업은 인턴 기간 동안 매월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정규직 전환 시 최대 39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청년 취업 인턴제 이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첫 직장을 찾으시는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접속 후 인턴 신청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보니까 34세 만이니까요. 한 36세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용한 정보를 뭐 한꺼번에 방출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에서 안내한 취업 지원제도 특히 뭐 난 아무런 스펙도 이력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고민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이남기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고민은요.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사연입니다. 네. 네, 이 사연자가 최근 뉴스에서 일학습 병행제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일학습 병행제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인데 저도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라는 사연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네. 일학습 병행제 이게 참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예. 이름처럼 뭐 일과 간단히 얘기하자면 일과 학습을 함께 뭐 병행할 수 있다는 제도인 건데 요즘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좀 관심 갖나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책 하나로 정부가 내놓은 능력중심 사회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데요. 네네. 기업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정부 지원으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있고 취업자는 또 취업과 함께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학습 병행제 취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네. 먼저 최근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남자가 33.2세 그리고 여자가 28.6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로는 스펙을 쌓느라 졸업을 늦추거나 아예 휴학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가 솔루션의 일환으로 이 일학습 병행제의 장기 현장 실습을 도입을 해서 4년제 대학 단계의 일학습 병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훈련 제도를 착안한 것인데요. 네네.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고교 단계 산학 일체형 도제 학계와 학교와 전문대 단계 유니테 그리고 4년제 대학 장기 현장 실습인 IPP형 일학습 병행제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 현재 대학 재학생이면 이 장기 현장 실습형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대학과 그리고 학업 대학교 학업 학계 체계적인 산업체 예. 연일제 현장 훈련을 병행하는 기업 연계인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을 말하는데요. 예. 기존의 학사 시스템에 IPP를 도입하여 IPP 기간 동안에 학점도 인정받고 또 4년 내 졸업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 운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내용을 좀 딱 봤을 때 뭐 인턴십 같은 거 현장 실습 이런 거랑 뭐 좀 비슷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 실습이나 이제 인턴십과도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요. 네. 차이점은 일학습 병행제가 입직자 대상의 양성 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장기간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4년까지의 훈련 기간이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NCS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기업의 OJT 교육과 또 학교에서 어떤 OPJ 티의 교육이 진행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 IPP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기존 학사 시스템에 이 IPP를 도입해서 IPP 기간 동안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학생이 4년 내 졸업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봄, 가을 2학기로 되어 있는 학제를 4학제로 변경을 하고 그렇군요. 또 3, 4학년 중 최대 2회,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IPP 학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PP로 인한 수업 손실은 전공 계절 학기를 통해서 필요 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학생들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도 저기 휴학했었나요? 예. 네, 저도 했어요. 막판 되면 뭐는 해야겠고, 수학을 또 해야겠고, 네.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가도
학사 시스템이 도입돼 있으니까 뭐 졸업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졸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네.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학제 안에서 그 현장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기술교육계획 교육대학교에서는 IPP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89.5%로 가정을 이수한 학생의 19은 취업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산업 현장에서 실제적인 업무 경험을 통한 하드 스킬과 문제 해결력, 창의력과 어떤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소프트웨어 스킬을 소프트 스킬의 신장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IPP에 네. IPP 참여한 학생 채용 기업 역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로 다 좋은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이런 현장 실습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이공계 중심 아닌가요? 네.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공계와 상공계열 그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어떤 성공을 발판으로 2017년에는 4년제 대학의 30% 수준 확대해가지고 인문사회계열은 물론 예체능 계열까지 전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또다시 추진사항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숙명여대, 동의대 등의 1,700여 명의 학생이 전공 관련 분야의 장기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개 대학이 추가돼서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까지 확산하기 위한 기반 마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경남권, 대전권 대학이 추가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IPP 참여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는 미선정 지역의 대학이나 일반 대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여대 등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얘기했던 이 그 청년 아카데미 과정 있잖아요. 특히 뭐 인문계 학생들이 특화 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과정 중에요. 인력 수요가 많은 정보통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로를 바꾸고 싶은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유통, 수출입, 그리고 방송 제작 등의 과정 운영을 통해 인문계 전공자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연계형 일학습 병행지 IPP에 뭐 기업들도 만족한다고 했는데 대기업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대기업의 참여율은 높진 않은데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 디딤돌처럼 하나의 어떤 직무 경험을 정말 쌓고 현장에 나가서 바로 진입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청년들 취업 전에 정부의 다양한 이런 취업 지원 정책 활용해 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고민 상담 함께 해봤는데요. 끝으로 이남규 아나운서가 출고되기 함께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다양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고대기 시간에 그 해답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우리 출고대기가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카페에 질문이나 고민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수림 코치님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